안녕하세요. 두근별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영화 스파이더맨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할리우드 배우 톰 홀랜드와 제이크 질레날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팬페스트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공항으로 입국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사진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웰컴 스파이더맨 팬페스트는 영화의 주역인 톰 홀랜드와 제이크 질레날이 한국 팬들과 만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서 예매 오픈 1분 만에 650석이 매진이 됐고요. 마블 영화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1분 만에 650석 매진이라니. 저도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갔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저도 이제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가끔 다시 돌려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7월 2일에 개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요, 엔드게임 이후 변화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와 세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빌런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로 7월 2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개봉한다고 밝혔고요. 6월 30일 6시 실시간 예매율 1위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으로 예매율 61.7%를 차지했고요. 2위는 알라딘이고요. 3위는 토이스토리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개봉하면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자, 영화를 기대하는 대중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에 캡틴 마블, 4월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5월에 알라딘, 6월에 토이스토리, 7월에 스파이더맨, 12월에 스타워즈, 겨울왕국 2. 이 정도면 한 해를 장악하는 수준이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봤습니다. 요즘 마블 영화는 다 쿠키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 되게 좋다. 이 이상 말 못해. 이미 스포 당한 것 같은데 이 기분은 뭐지? 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스파이더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꼭 보세요. 3D 만족도 시원시원함. 저도 꼭 볼 겁니다. 예. 이번 연도 진짜 내한은 터졌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내한에 이어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내한 다녀옴 너무 행복해 등 뭐 이러한 반응입니다. 정말 영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폭발적이고요. 저도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